시골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. 한옥주택을 리모델링 했습니다. 앞에 텃밭도 있고요. 주변에 경치도 좋습니다. 바로 앞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. 집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방이 여러 개네요. 여기는 공부방 같습니다. 저 불이 빽빽빽빽 하네요. 여기는 옷방이네요. 네, 여기 내 옷방. 방이 몇 개예요? 네 개요. 예, 글쎄요. 여기는 뭔 방이에요? 아, 화장실요. 예. 저게 문이 빽빽빽빽거립니다. 아이고, 여기 화장실이 엄청 크네요. 화장실이 뭐 방같이 큽니다. 깨끗하고요. 제가 요 근래 본 화장실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 같으네요. 어디 여기 말고 또 화장실이 있어요? 어디에요? 안쪽에 또 있어요? 아, 화장실이 두 개군요. 여기는 완전 아파트식이네. 여기가 부엌이고요. 여기 다용도실이 있네요. 주방같이요. 여기는 다용도실 겸 창고입니다. 아, 여기는 저기 보일러도 여기 있네요. 여기는 그거 분리 본체하고 분리되어 있네요. 아니, 그냥 갔어. 예, 글쎄요.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. 예. 다용도실이 됐어요. 분리수거. 예, 예. 여기는 별채같이 되어 있습니다. 어유, 여기 방이 여기 두 칸이나 있네요. 아이고, 방이 두 칸이나 있네요.
거기도 옷장도 있고. 따님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? 안 했는데요. 예, 아. 그래서 같이 있으시구나. 화장실. 예, 예. 화장실도 따로 또 하나 있습니다. 아이고, 깨끗합니다, 화장실이. 방이 하도 많으니까 개수를 모르겠어요. 방이 네 개나 되네요. 들어오는 길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. 본체는 한옥 건물이에요. 감사합니다.